전날 올려드린 대통령실의 유튜버 채용 논란. 많이들 당황해하시고 열받으시고 실감이 안 난다는 시청자 반응이 대다수였는데요. 앞으로도 윤석열 정권 하에서 초현실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뭐 이미 정권 출발 전부터 그러했고요. 안정권 본인이 이미 자신을 바닥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밑바닥 인생들을 줍줍해서 국가운영에 참여시킨다니 국가운영이 무슨 동네 슈퍼마켓 영업입니까? 능력이라곤 찰진 욕설과 놀라운 공감 능력의 결여뿐인 이자들을 총알바지 정도로 쓴다면 아 냉혹한 정권이구나 정도의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윤 정권은 아주 귀빈 모시듯 중용하고 있습니다. 귀빈 맞습니다. 아무나 초대받지 못하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한자리 차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안수경을 비롯한 가족들 또한 영상에 잡히고 있습니다. 안정권 씨 아주 집안을 일으키셨군요. 그 땅에 묻혀 계신 조상님들이 아주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초대장 또한 특별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보이시죠? 특별 초대장.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특별한 애정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자가 윤석열 취임에 어떤 전공을 세워 귀빈 대접을 받을까요? 또한 안정권의 누나라는 자는 어떤 능력이 있어 국가 원수의 홍보를 담당하는 걸까요? 편집 능력을 인정받아 채용됐다? 대통령실 인사검증을 법무부 장관이 한다니 한동훈 장관께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를 추천합니다. 이분은 무려 80만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로서 기사 작성, 영상 편집, 방송 제작 등 다방면의 재능이 있거든요. 대통령 부부의 사적 채용이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도대체 얼마나 친하면 배른 짓이나 일삼던 자가 국가 공무를 담당하게 됩니까? 친하면 닮아간다는데 서울의 소리 편집실에서 음성 구분이 안 돼서 편집하는데 아주 애를 먹었다죠. 김건희와 안수경의 목소리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김건희 선생님이세요? 네. 네, 여보세요? 예, 그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에 있는 안수경 씨 되시죠? 예, 누구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예, 누구세요? 네, 여보세요? 예, 누구세요? 네. 여보세요? 자, 구분이 가십니까? 이게 미러링인지 안수경이 순치된 건지 아니 그 반대인 거니? 안수경은 선거운동이 치열했던 작년 말부터 윤석열 캠프에서 일했고 그때부터 유튜버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지금은 문제가 되자 본인이 운영하던 또순이TV에 많은 영상들을 블라인드 처리하고 잽싸게 사표까지 던졌다고 하는데요. 뭐 배른 짓으로 코인벌이나 하면 되니까 직장 때려쳐도 아쉽진 않겠군요. 이렇게 얄팍한 인사를 단행한 대통령실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걸까요? 아침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는 대통령실 소식 서울의 소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작가와 감독이 누굽니까?